얼갈이를 네. 조금 얼갈이가 들어가네요. 네, 얼갈이. 네. 이 야채를 먼저 300g씩 네. 여기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숙주나물이요? 숙주나물. 숙주나물이구나. 네. 숙주나물이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니까 시원하겠지. 네. 아직까지 매운탕 느낌은 아직은 잘 안 보이는데. 매운탕 하면 그냥 마늘하고 네, 네. 고춧가루하고 그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 간장하고 소금하고. 여기서 육수에 간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바로 간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333만 넣으면 끝나요. 아, 그래요? 네. 오. 너무 쉬운데요? 고춧가루 3. 고춧가루 3. 네, 3. 아, 이제 매운맛이 들어가네요. 국간장 3. 국간장 3. 참치액젓 3. 참치액젓 3. 네. 여기는 참치액젓이 어울리나? 소스 만들 때나 국물 만들 때 참치액 좀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다음에 굴소스 셋. 아, 굴소스 셋. 네. 셋. 근데 이게 지금 간이 상당히 셉니다. 아, 이렇게 하면요? 네. 당연히 이제 야채 들어가고 그렇죠. 고기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그다음에 여기서 소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에 바로요? 네. 아, 바로 끓는 물에. 네.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불이 세면 안 됩니다. 아. 중불에 서서히 해서 고기가 수축되고 쪼그라드는 거를 막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팁은 최대한 펴주고 여기서 이제 시간으로 30초에서 40초 정도. 네. 안심 자체가 웰던 미디움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익고 나서 건져서 올린 다음에 육수 붓고 난 네.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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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고기가 진짜 네. 부드럽고 연해져요. 근데 여기... 지금 얼갈이랑 숙주는 네. 따로 익히질 않나 봐요? 네, 따로 익히지 않고 식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와, 이게 뭐죠? 네. 이게 생선 매운탕을 쫙 오랫동안 끓여야 되거든요. 야,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네요. 좀 샤브샤브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네. 신차는 야채랑 바로 고기랑 먹을 수 있게.